바로 전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 플러스를 위한 삼성 정품 AR 보호 필름을 부착해보고 다른 기기들하고 비교해봤었어요. 그때 제가 아이폰용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테두리에 검은색 처리가 안 된 강화유리나 필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바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마침 그런 제품이 눈에 들어왔고 구입까지 해봤어요. 휴대폰 액세서리로 유명한 스코코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이고 이름은 초고화질 트루컬러 AR 보호필름이에요. 가격은 정가 기준 11,000원이고 한 장 들어있어요. 개인적으로 원하던 제품이라 만족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부착해보고 다른 기기들하고 비교도 해볼게요. 먼저 패키지는 그동안의 스코코 제품들이랑 별 다른 게 없어요. 종이 포장이고 뒤쪽에 제품 이름이 적혀있어요. 스코코 제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성품이에요. 필름 한 장, 클리닝 키트, 스키지가 전부예요. 요즘 필름 제품들 보면 쉬운 부착을 위해 위치 고정, 지그 같은 걸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스코코는 그런 게 없어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바로 부착해볼게요. 가운데만 먼저 부착하면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아래로 구분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장으로만 되어 있어서 부착 난이도는 높은 편이에요. 강화유리는 부착 자체도 엄청 쉽고 위치가 약간 틀어져도 다시 부착하기가 쉬운데 필름은 한번 붙으면 그냥 그대로 끝이라서 일단 부착성 자체는 별로예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 부분에 동그랗게 뚫려 있는데 부착할 때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하시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부착하고 첫인상은 일단 크게 확 와닿을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부착 전이랑 차이는 있어요. 갤럭시 S24나 삼성 AR 필름 부착하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좀 진해진다는 느낌인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카메라 부분에 구멍이 뚫려있는 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일반적인 투명한 필름은 전면 카메라를 덮어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건 AR 코팅 때문인지 이 부분만 뚫려있어요. 갤럭시 S24 AR 필름도 전면 카메라 부분이 U자로 크게 뚫려있어서 보기 안 좋았는데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감은 일반 필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적당히 뻑뻑하고 적당히 부드럽고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 재질 자체가 우레탄이 아니고 PET 재질이기 때문에 딱딱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트루컬러 AR 필름을 부착한 아이폰 15 프로 화면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아이폰 15 프로 쪽이 조금 더 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카메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제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더 느껴지는데 그 삼성 AR 필름 붙였을 때도 느꼈던 점이 약간 화면이 보라색이나 푸른빛을 도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 코팅 때문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은 화면에서는 그런 게 눈에 더 잘 띄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갤럭시 S23 울트라랑 아이폰 15 프로 부착한 제품 비교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바로 이전에 보여드렸던 삼성 AR 보호필름을 부착한 갤럭시 S24랑 트루컬러 AR 필름을 부착한 아이폰 15 프로를 비교해보면 두 기기가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화면 더 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푸른빛 띄는 것도 비슷하게 느껴지고요. 둘 다 반사는 괜찮게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갤럭시 S24 울트라랑 트루컬러 AR 필름을 부착한 아이폰은 이 정도 차이네요. 필름을 부착한 갤럭시 S24랑 느껴지는 차이의 정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AR 코팅이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보니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어요. 효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부착했으니 조금 더 써봐야 될 것 같고 한 1, 2주 정도 사용하다가 만약에 필름을 떼면 역체감도 느껴질까 궁금하긴 해요. 디스플레이 AR 관련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이 스코코 제품 외에 다른 제품들도 이미 나와 있었고 그냥 별 효과 없이 이름에만 AR이 붙은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미 삼성 AR 필름의 맛을 봤기 때문에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제품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름은 강화유리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화유리를 찾고 계신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강화유리보단 필름을 선호하고, 특히 테두리에 검은색 처리가 된 강화유리는 정말 별로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필름 위주로 알아봤어요. 필름을 선호하는 분들을 보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이폰 자체가 비교적 무겁다 보니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면서 화면 보호를 하겠다는 것과 두께 때문에 부착하고 나서 조작할 때 이질감 정도가 있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취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AR 반사방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따라서 비교해보고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일단 장점은 필름이라 가볍고 부착 전후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그리고 나쁘지 않은 반사방지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점은 부착성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디스플레이 보호 제품들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부착이 쉽지가 않아요. 나름 뭐 강화유리나 보호필름 부착하는 데 자신이 있는 편인데도 가이드도 없고 한 면으로 통으로 되어 있는 구조에다 필름 특성상 실패할 확률이 비교적 높다라는 거예요. 위아래 반반으로만 나왔었어도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면 카메라 구멍인데, 이건 코팅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렇게 스코코의 트루컬러 AR 보호필름을 아이폰 15 프로에 부착해봤어요. 평소 빛반사가 너무 거슬렸다면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필름이라는 걸 고려하셔야 되고 부착 방법도 사전에 꼭 알아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